오늘도 이사야의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사야 58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5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두 가지 모습을 묘사하는데,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막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성실함이 풍성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곤경에 처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상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생겼다고 깨우치십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피해 어디에 숨겠습니까? 내가 하늘 높이 나아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제가 깊은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가 내려앉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과 돌보시는 손길은 이 온 우주 어떤 구석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은 부모의 힘이 부족해서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내려오는, 그 축복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사야 1장 15절에 지난주에도 우리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시편 66편 15절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능력, 이 축복이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죄에 빠진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의 전적인 그 타락의 모습을 지적하는데, 모든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표현이 되고 생각과 말로 표현하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생각으로, 4절에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새번역 성경은 이 4절을 헛된 것을 믿는다, 마음속에 믿는 게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한다, 해로운 생각을 품고 죄를 짓는다, 7절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죄가 사람의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술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3절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입술로 거짓을, 악독을 낸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뱉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하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행실로 열매를 맺는데 3절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느니라. 6절에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도다. 우리의 발이 죄를 짓는데 빨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손과 발이 죄에 물들고 이렇게 죄에 더럽혀진 이 모습을 이사야가 고발하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의 결과는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엔 정의가 없고 그들이 길을 굽게 하니 이 굽은 길을 걷는 자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이 길을 걷는 자, whoever walks this way will know no peace. 이런 길을 걷는 자, 죄악이 마음의 생각에서 또 입술의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한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는데 그 사람이 걷는 길,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리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평강을 모르면 대인관계에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평안치 못합니다. 영혼이 편치 못한 사람, 제일 먼저 가족과 관계에서도 이 평안치 못함이,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가족과 이웃과 갈등,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 세대차만 아니라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평강이 없어서, 샬롬이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샬롬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치 못한 것이 가족과 이웃에게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는 것을, 이게 사회적인 스케일로 점점 커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국만 또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곳에서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의 충돌, 그 인종 갈등, 민족 간의 싸움, 전쟁으로까지 이것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죄가 불러온 이 고통과 비참함, human misery,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시인하게 됩니다. 9절에 공평과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정의를 요청하는데,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데 그 정의로운 판결이 나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공의의 판결을 요청하지만 공의로운 해결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며 우리가 암흑 속을 걷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길을 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우리들의 그 미련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됩니다. 죄의 욕심의 눈이 어두면, 욕심의 눈이 먼다고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저건 손해볼 일인데, 저기에 저거는 큰 고통을 경험할 일인데, 욕심의 죄의 눈이 어두워지면 앞에 위험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눈으로 그냥 그 위험을 향해, 고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니며 대낮에도 한밤중인 것처럼 발을 헛디져 넘어집니다. 11절에 우리는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공의를 기다리지만 찾을 수 없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애절한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옵소서,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고 그 정의와 구원이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정의는 멀어졌습니다.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공평과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성실함과 정직함이 발붙을 틈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15절에 성실이 없어지니 오히려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합니다. 악을 피하려는 사람,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도리어 약탈을 당한다. 사회가 이런 정도로 망가지면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손해만 보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재물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불공정하고 어두운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소수의 권력을 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역사를 70년 뒤로 돌리려고 하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독재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소련은 스탈린 때문에 2,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이 1949년 중국 대륙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장제석 총통 정부를 대만으로 내쫓은 다음에 첫 5년 동안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49년에 중국 본토를 장악한 다음에 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이 함락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중공군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죽은 민간인만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모택동의 집권 첫 5년 동안 600만 명을 죽였고, 대약진 운동이라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모든 농가가 뒤뜰까지도 다 쇠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쇠가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먹을 것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약진 운동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문화혁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중국을 다스리는 동안 최소한 4,500만, 많게는 7,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라린 역사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독재자들이 그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배우지 못한 듯 그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를 가진 그런 나라들도 빈익빈 부익부, 이 양극화 현상에 이것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들 클래스가 없어지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부자는 점점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사회적으로 좌파 우파 나뉜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 온 세상 사회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빈곤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서 시장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들도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문제, 이런 민주주의 사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지 못하는 이 난민들, 이주민들, migrant crisis, global south,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사회의 요소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마약, 범죄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잘 사는 선진국, 미국과 캐나다로, 유럽으로 몰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나라, 어느 사회도 이사야 59장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불러온 고통과 이 비참함, human misery,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도 샬롬, 이 평강을 몰라서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고 가정에 갈등이 있고, 그것이 좀 더 커지면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거짓을 품고, 마음의 거짓을 품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거역하여 이런 고통과 human misery, 비참함에 나락에 떨어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5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거역하고 배반하여 죄의 고통에, 비참에 떨어진 백성을 하나님 위해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그냥 이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도우려는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음을 보셨다. 26절 새번역 성경이 도우려는 사람도 없다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이 원문은 사람이 없으므로, 어떤 사람, 공평과 정의를 행하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현실을 한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누구도 열심을 내어, 용기를 내어 그 불의함, 이 불공정을 대항하면서 이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예의 범절이 점점 사라지고 이게 젊은이들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한탄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의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그저 욕심을 숨기며 살아가는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불의에 대항하고 항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3기 연임, 장기 집권에 성공하는 그 전국인민대회가 벌어지는 장면에 그 큰 회관에서 자기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공개 회의로 넘어가는 이 언론인, 외신 기자들, 카메라 다 들어오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앉아있던 후진타오, 시진핑 자기의 선임자입니다. 후진타오를 강제로 부축해서 모시고, 말이 모시고 나가는 장면이지 공개 숙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임자, 시진핑 전에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데
시진핑의 오른쪽에는 바로 그 시간까지 중국의 총리였던 리커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리커창 씨가 뭐라고 발언하면 북경에서 인민일보 일면에 크게 내서 야 이거 중국 권력 내부 안에 무슨 갈등이 있고 이거 리커창네 후진타운의 파가 뭘 좀 하려 경제적인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제로 정책 봉쇄 상하이를 막 한 달씩 봉쇄하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이 견제하나 보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후진타오를 데리고 나가는데 리커창은 사실 후진타오의 사람입니다. 그 인맥인데 자기를 도와 총리 자리까지 앉힌 분이 끌려나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정면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마디 발언을 못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매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되어서 시진핑 씨가 아마 권력을 서로 각 파벌끼리 나누기로 이 정치국 위원들 이름을 적었던 것 같은데 시진핑이가 자기 신복들 7명 이름을 발표하니까 후진타오 씨가 이거 우리가 서로 얘기했던 거랑 강제로 끌려나가고 리커창 총리 멍하니 가만히 있고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모든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풍에 도탄 듯 힘이 있는 편에 있을 때에는 용기를 내는 것 같지만 역풍을 만나면 대세가 기울어지면 그 누구도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어 불의한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놀라셨다. 죄인들을 위해 중보할 사람 성벽에 무너진 틈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와 심판으로 임하지 않도록 성벽에 무너진 틈에 막아설 중보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땅에 떨어진 공평과 정의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아무 사람도 없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회가 악해지면 공평과 정의가 다 땅에 떨어지면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한다. 아니 악을 피하려는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약탈을 당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악한 일을 당하는 것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변호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서서 중재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시려는 손길 축복이 내려오는 길을 막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평강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없는 갈등 이 사회의 모든 갈등과 이 어려움 이런 비참함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자도 없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나설 중재자도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받을 자격 어떤 공로나 미덕을 쌓은 것도 없고 또 중재자가 나서서 하나님께 이 불쌍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중재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공의만을 의지하셨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바라실 것이라. 친히 당신의 능력을 바라셔서 구원을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시는데 의의 흉패를 구원을 투구처럼 머리에 쓰시고 이 모든 불의함을 죄악을 복수하시는 것을 속옷처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
당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열심. 사람들에겐 공평과 정의가 없지만,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구원과 공의를 이루시려는, 당신의 능력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심.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봇물 터지듯 오실 것이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때 서쪽에서 동쪽에서 땅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경외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능력을 바라여 아무도 감히 막아설 수 없는 그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약속은 20절 21절입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영광스러운 구원의 약속인데요, 20절에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선 회개하는 자에게 오시리라.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만 써 있는데, 사실 이 구원자라는 말 영어 성경 번역 보면 Redeemer, 대가를 지불하고 죽을 처지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대속자, 구속자, 대신 속전을, 생명을 구해내는 속전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대속자, The Redeemer,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자로,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는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내 입에서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입에서, 내 자손의 자손들의 입에서 이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속자,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내 위에 둔 내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과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도우시는 손길, 그 축복의 흐름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데, 그 죄에 빠진 인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행실까지도 다 죄에 오염되어 그 죄를 반복하며 살기에, 그 죄의 길을 가기에 평강을 알지 못한다, 샬롬을 알지 못하여 영혼의 평안이 없고 가정의 평안이 없고 사회와 온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 비참한 세상,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구원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미덕이나 공로를 쌓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자, 대속자가 시온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 위에 부은 내 영과 내 입술에 든 내 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서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입에서도,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도 이 말씀의 이 복음이 떠나지 아니하리라.